제 아이템을 강화시켜서 마법 아이템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제 창, 스피어 잘 부탁합니다. 야, 공격 속도 증가 12% 증가된 데미지, 최대 데미지일 뭐야, 약하잖아. 아, 참고로 저 데미지 56입니다 저거 한번 끼고, 저 끼면은 5에서 30. 아이, 약하잖아. 그냥 대놓고 약한데 더? 아이고, 할아버지 어딨죠? 맵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. It is certain that we face the demon queen. You must kill her before the monastery becomes... 안다리엘을 죽이고 오라고 합니다. 안다리엘을 죽이러 가라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수도원 깊숙이 있는 카타콤에서 안다리엘의 소굴을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. 가죠. 이게 저 보나머를 하면은 W 눌러도 변경이 안 되는구나. 다 수정 된 다음에 변경되는구나. 마음에 드는 무기는 죽어도 안 나오네요. 자, 볼까요? 민첩도 좀 찍어야겠죠? 집 찍어주고요. 어? 이게 생겼네? 메이지가 메이지를 쓸 수 있대요. 안 쓰겠습니다. 어디서 스켈레톤 주제에 건방지게 뼈밖에 없는 주제에 마법을 쓰려 그래. 두개골 속에 뇌가 들어있는 것처럼 갑니다. 난 안 아프다. 엄청 맞고 있는데 난 안 아프네. 나는 3번 떨어져서 때려서는 하나도 안 아프네요. 아, 레벨업 했다. 힘 이제 내 말이다. 아, 좋아요. 아, 사지가 저의 사지입니다. 팔다리 사지 갑니다. 레이지 스켈레톤 앰플리파이 데미지. 이게 뭘까요? 바깥 껴봐야겠다. 소켓 두 개나 뚫어주네. 필요 없을 것 같은 소켓은? 이게 교체용이라서. 받는 데미지가 100% 증가한다. 대박 좋아. 한번 껴볼까? 자, 아, 벌써 다 잡았어? 아, 이펙트가 너무 내 취향이 아니네. 저주 같은 느낌이 없지 않나요, 뭔가? 저, 아, 뭐야. 왜 그래? 써볼라 그랬는데. 그쵸, 뭔가 저주 같지가 않고 불 막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. 저주는 영원히 안 쓰겠습니다. 어, 레벨업 했네? 아이템 보는 사이에? 민첩. 아, 이번에는 마스터를 찍겠습니다. 메이지는 안 찍겠습니다. 어? 카타콤 4층. 오! 안다리엘을 없애세요. 드디어 왔습니다. 굉장히 멀었습니다. 어디갔니 얘들아. 오! 저 꼭지에 뭘 달아놓은거야. 내 해골들이 해결해주겠지? 아니, 부하들도 데리고 있네. 보스인 주제에 내 해골들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? 잠깐만 야야야야. 아, 야! 하지, 그 게이디였나? 어, 잠깐만 너무 심하잖아.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. 자, 보호막 해주고요. 내가 시체를 많이 남겨놨었는데 시체가 다 어디갔죠? 갑니다. 안다리엘 이거. 오우, 야. 오우, 오우. 어? 원래 이렇게 하나도 안 줘요? 뭐지? 아니, 뭐야. 노란 거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누가 포탈 열래? 뭐 있는 거 알아. 사기치지 마. 아. 아. 이 뭐 의자예요? 뭐 이따위로 생겼어요? 저기 어떻게 앉아? 똥꼬 찢어지겠다. 와리부에게 돌아가 함께 동쪽으로 가시오. 하긴 뭘까 아이템 내놔. 어떻게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와. 이거 바닥에 죽은 거잖아. 아우 씨.
에메랄드 하나요? 너무 싫다. 왜 이렇게 할 말들이 많아요? 아이템도 안 주면서. And Dariel's death to the noble spirit which has inspired our order for generations. 도와줘서 고맙대요. This is a great victory indeed. But many more battles await. I will accompany you on your journey. 할아버지는 절 따라오겠다고 합니다. 누구 마음대로? 저기요. Finally we may rejoice. All our thanks go. 우리는 자매단을 복구한대요. 나한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? 아카라님? 어떻게 된 거죠? 영원한 충성 어디 간 거야? 여기서 자매단 복구나 하겠다고? 아 뭐야. 저는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? 뭐 주는 것도 없네요? 안다리를 잡아줬는데 주는 게 없네요.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? 말 걸면은 뭐라도 이제 뭐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. 갑니다. The caravan is prepared. We may now journey eastward to Lut Golain. 우리는 루트 골레인 동쪽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. 갑니다. 루트 골레인. 왜 이렇게 아무 임시 없이 그냥 갑자기 제리나. Greetings, honored traveler. We'll see her immediately. 오, 이 제리라는 녀석은 이 땅의 영주라고 합니다. 이 땅의 영주인데 저번에 데커드 케인이 얘기한 어두운 방랑자, 그러니까 디아블로 1 주인공이 나타나서 탈라샤의 무덤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부터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아트마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나눠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제린이 영주로 있는 이 마을은 이제 외부랑 폐쇄를 시켜놨고요. 악마 때문에 제린은 궁전으로 간대요. 근데 저는 못 들어온대요. 근데 이유가 뭐냐고 얘가 자기 얘기해줬는데 그냥 들여보내주기 싫대요. 뭐죠 이거? 갑니다. 아트마한테 가래요. 이렇게 생긴 마을이네요. 마을은 처음부터 다 밝게 빛나있네. 여기서 아트마가 여깄네. 인육을 먹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 아트마의 아트마 남절전인데 여자네요. 남편이랑 자식을 죽였대요.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잡아먹었다고 하고요. 그 녀석은 하수구에 있는데 하수구는 마을 위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. 여기 나왔죠? 하수도구로 가서 라다먼트를 해치우세요. 이렇게 돼있네요.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가장 궁금한 게 동료. 동료를 어디서 하는지 기억이 납니다. 이 게임은 새로운 마을에 가면은 새로운 동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리즈였나? I bet you wonder how this town... We're not cheap. But we're the bet. 이 마을의 경비병들은 이 마을을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고 다 지하에 박혀있대요. 이 마을을 지킨 거는 이 그리지가 고용한 용병들이라고 합니다. 저도 고용해야죠. 게일은 고용해. 게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13짜리가 제일 세네요. 공격, 전투, 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랑 주변 동료들이 강해지는 그런 걸 사용했던 걸로 압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레벨 높은 걸로 사겠습니다. 수비랑 공격이 있는데 저는 공격이 거의 다네요. 수비로 사겠습니다. 수비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. 아 전투도 있구나. 전투랑 수비, 하자대랑 아리지어. 이름 좀 재밌는 애 없나? 덜가 이름으로 피캬트. 피캬트? 아 저는 아리지어로 하자대? 하자대로 하겠습니다. 이름 어감이 좋네요. 하자대. 하자대 대신 나왔죠 지금. 여기 있죠 하자대. 하자대는 어떤 무기 쓰나? 나랑 같은 거 쓰네? 겁나 쎄.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줘도 14에서 26이에요 왜 이렇게 세죠? 아 스켈레톤이랑 비교하면 비슷하네. 스켈레톤 한 마리 정도네? 무기 주면은 데미지 80까지. 내 무기를 바꿔야겠다. 이거 주고 든든합니다. 무기 상인은 이거 이 사람인 것 같죠? 파라랑 여기에 델직스. 델직스부터 보죠. 델직스가 도박일 겁니다. 아니 도박하는 사람은 멘트가 비슷하네요. 제가 이제 네크로맨서라 나쁜 놈 같은데 자기도 원래는 도적단이었다고 해요. 아니 뭐 어쩌라는 건지 지금 도적인 거를 얘기하네.
그러면은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건 안 보이죠? 도적계, 어쌔신계 들어왔네요. 어쌔신계. 이 도적이라 그래서 그런가 이 할아버지가? 그리고 뭐 이런 게 생겼습니다. 이 이름이 뭐죠 이게? 펄션? 그 왜 뭐 딱히 없는데요? 저기 저쪽 상인한테 가봐야겠다. 이게 저번 마을이랑 똑같네. 그 로그 캠프랑 사막 마을에 만에 이 I was trained as a paladin of Zakharum in the Eastern Koras Temple many years ago. 오, 이 파라는 팔라딘 출신이라고 합니다. 팔라딘으로 수련을 쌓았었다고 해요.